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1990년에 개봉했던 이명세 감독의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얼마 전에 리메이크해서 개봉했었는데요. 그 영화 리메이크작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이 원작, 이명세 감독의 그 원작은 1990년 12월 29일인가 28일인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M 코너, OM91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1991년도에 상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흥행 스코어도 91년도에 집계가 됐으니까 91년도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원작은 박중훈 씨, 그다음에 고 최진실 씨, 가 주연을 맡았었고 이명세 감독이 두 번째 장편작이고요. 그 각본도 직접 이명세 감독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데뷔작이었던 개그맨이었던가요? 데뷔작이 그게 좀 흥행이 저조했었는데 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흥행에서도 성공하고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로 좀 입지가 탄탄해졌었죠.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OM 91 요거 좀 참고해 주세요. 이 영화 리메이크작이 개봉하면서 저희 그 OM 91 편이 좀 새롭게 조명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녹음했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리메이크작. 저는 우리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리메이크 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좋은 옛날 영화들 새롭게 발굴되고 또 알려지고 리메이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공지를 좀 먼저 할까요? 올해도 저희가 강신의 수다, 강신의 영화제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게 될 텐데 11월 중순 그쯤에 이제 그 설문조사 링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곳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2014년에 보신 영화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런 것들 평가를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부담은 없이 한 5분 정도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30명 정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약간 좀 양식을 바꿔서 할 생각인데 하여튼 그 공지 먼저 드리고요. 제가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위터 쪽으로 유망주라는 분이 팔로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저희 블로그도 있죠.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제가 또 블로그에도 정보들 뭐 OST 이런 것도 올리고 있거든요.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또 영화 페이지가 있습니다. 10월 달 혹은 11월 달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또그 글을 그 댓글들을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서로 뭐 느낌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 그런 거죠.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볍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리메이크장은 임찬상 감독님이라고, 효자동 일발사라고, 저는 뭐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제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몇년 만에 이걸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민아 씨, 조정석 씨 이렇게 주연을 맡았습니다. 뭐그 밖에도 여기 보니까 윤정희 씨, 배성우 씨, 뭐 라미란 씨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10월 8일날 개봉을 했고요. 15세 관람가 111분입니다. 이게 원작하고 러닝타임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작보다는 좀 지루했습니다. 이 리메이크작이. 뭐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이 16일이거든요. 제가 좀 녹음 늦게 하고 있는데, 16일 기준으로 이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로맨스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한국에서 로맨스물이 100만 돌파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객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영화다. 박스오피스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원작을 제가 저희 방송에서 직접 다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꼭 방송으로 한번 리메이크 작도 다뤄보겠다 또 마음을 먹었었고, 또 가을이기 때문에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가을에는 로맞이용으로 한번 가을 맞이용으로 해보겠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원작을 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작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원작을 매우 제가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보통 리메이크 작들이 원작을 뛰어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또, 원작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리메이크 작이 독립적으로 어떤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원작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메이크 작이 그대로 재미가 있고 짜임새가 있고 훌륭하다. 그러면은 원작을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관객들이. 근데 이 영화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였다. 이 영화는 가볍고 포근한 신혼일기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 영화도 좋게 보신 분들도 있고, 요즘 뭐 박스오피스 1등 달리고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가볍고 포근한 신혼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 영화를 보시고 눈물 흘리신 그런 아내분도 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동안. 그런 것들 영화에서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이 아니죠, 조금 많이 좀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전에 그 토탈리콜이라고, 토탈리콜, 아놀드 슈왈제네거 할아버지가 나오는 그 SF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작인데 이것도 2012년에 이제 리메이크를 했었죠. 리메이크작은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토탈리콜이 SF 작품이지만 그 깊이가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맛이 있는 영화고, 감흥이 있는 영화인데, 그 원작의 그런 깊이와 맛, 감흥에는 이 토탈리콜 2012년 리메이크 작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도 딱그 짝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심지어 이 리메이크 작은 원작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사까지도 거의 똑같은 게 이제 뭐, 잠자리를 아내와 가지려고 하다가 끝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가. 잠자리를 본격적으로 하려기 전에 이제 먼저 남자가 사정을 해버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나왔었는데, 원작에선. 그다음에 가로등 아래에서 이제 화해를 한다는가, 아니면 그 아내가 잘 나가는 남편 때문에 소외감을 받는다거나, 막 그러한 것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리듬감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원작은 이렇게 촌스럽고 어쩌면 약간 좀 실험적인 실험적인 환타지 씬을 집어넣어서 이게 독립영화인지 그렇게 좀 의심될 정도의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원작은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리듬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감을 한번 타게 되면 관객이 굉장히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원작이었는데, 리메이크작은 너무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그 대사, 끝났어, 잠자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남자가 먼저 사정을 하는 끝났어라는 대사가 저는 기억하기로는 똑같이 나왔다고 기억하는데, 원작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 대사 한마디가. 리메이크작은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찌질해 보인달까?
아무튼 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리듬감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자꾸 원작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 원작에서는 첫날 밤이죠. 첫날 밤을 그러니까 첫날 밤만 보여줍니다. 첫 잠자리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리메이크작에서는 이 끝났어라는 대사를 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잠자리를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끝에 가서 이런 대사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리듬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원작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저희 OM91편 그거 참고해 주신 바라고.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뭡니까? 신혼일기? 아니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부가. 이 원작은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투영된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부장적이라도 볼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면은 박중훈 씨는 정말 죽을 놈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도드라졌던 이유는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화자로 나왔는지 그건 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제목, 영화 제목 그대로 나의 신부, 남편이 나의 신부를 관찰하는 혹은 남자 위치에서 보는 아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원작에 담겼기 때문에 그 남자의 찌질하면서도 남성 중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모습들까지도 여과 없이 나왔던 거죠. 즉 남편이 아내 즉 나의 신부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깨닫는 그런 원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진실 씨는 몇 장면만 빼고는 그 속마음이 화면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정말 몇 장면만 빼고는 그게 되지 않고 순다 무슨 박중훈 씨한테 환상신, 망상신, 뭐 다른 여자랑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에서 말이죠. 에? 이상한 야릇한 상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아내의 속마음 이런 것들은 몇 장면 빼고는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철저히 아내를 관찰하는 원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014년 리메이크작에 맞게 오늘날 시대에 맞게 수정시키지 못하고 흐름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저 단순하게 부부 두 명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동일하게 비중을 줬단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 지점에서 원작에서 느꼈던 감흥 또는 깊이와 어떤 감동들이 리메이크작에서는 좀 많이 무미건조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원작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2014년의 오늘날 신혼 부부들에 맞게 고쳐졌으면 신랑과 신부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게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신랑이 신부를 관찰하는 듯한 그런 원작의 베이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용은 정작 신랑 신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가로등 아래에서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질질 울죠. 박정훈 씨가 거기서 이제 찌질한 남편의 어떤 참회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거의 뭐 회계 수준으로 그 되는데 리메이크작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조정석 씨가 단순하게 어떤 미안함을 갖는 그런 수준에 그치게 되죠. 그리고 아내가 없는 빈 방에서 혼잣말로 아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거는 장면이었습니다. 똑같이 뭐 커피 좀 달라고 했던가요? 빈 방에서 아내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내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그 공허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원작과 리메이크작에 똑같이 있는데 리메이크작에서는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좀 덜합니다. 원작에서는 정말 그 연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작에서는 남자의 입장, 그러니까 신랑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감정의 깊이라든가 어떤 재미, 감흥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리메이크작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무미건조해졌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장면, 똑같은 대사가 나오는데도 이게 전혀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줄거리를 말씀 안 드렸군요. 줄거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4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꼬리난 대한민국 보통 커플 조정석과 신민아.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사소한 오해와 마찰들이 생기며 결혼의 꿈은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 결혼 과연 잘한 걸까?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철부지 남편, 사사건건 잔소리만 늘어가는 아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팜플렛에. 팜플렛 사진 참 이쁘네요, 신민아씨.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뭐, 연애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관객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봤다고.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원작은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매혹적이지는 못합니다. 앞서 지금 제가 줄거리를 읊어드렸지만 거의 비슷해요. 리메이크작이나 원작이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찌질한 남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명세라는 아주 대단한 감독에 의해서 이 단순한 이야기가 원작에서는 관객에게 웃음, 눈물, 감흥, 재미, 이것이 오롯이 다 전달되죠. 근데 리메이크작의 문제는 감독이 이명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너무 이명세 감독을 홀드하고 있다 지금. 최근작도 좀 많이 망했었죠. 뭐 M이라든가 뭐 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망해가지고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시받을 만한 감독이 아니거든요, 이명세 감독님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명세 감독은 화면으로 정서를 나타내는 연출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인데,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정서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설명하는 게 추상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을 텐데, 뭐라고 더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요. 그 장면을 보시면 알 텐데,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실 씨가 좀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그 원작에서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서 이렇게 시골길 같은 거를 이렇게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최진실 씨를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근데 그 화면의 정서도 뛰어나지만 그 정서로 말미암아 관객에게, 아, 최진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고독감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 감정들을 그대로 관객들이 느끼면서 그 다음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두 감독의 차이를 확실하게, 확실하게라기보다는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두 여배우를 비교 대비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14년의 여배우랑 1990년도의 여배우의 어떤 뭐 세련미 같은 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신민아 씨와 최진실 씨, 이 두 신부에 대해서 한번 그 비교를 대비를 해보면서 감독의 역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그 각각의 영화에서 보여진 그 모습만 따지자면, 연기나 외모 모두 저는 배우 신민아 씨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에서는 최진실 씨가 좀 일부러 이렇게 좀 순진한 혹은 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배우는 영화 안에서 맡은 그 배역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신민아 씨가 더 이쁘고 더 연기를 잘 하지만, 원작의 최진실 씨가 훨씬 더 그 배역에 어울리고 훨씬 더 그 배역에 맞게 이쁘게 보입니다. 연민이 또한 느껴지죠.
물론 리메이크작의 신미나는 원작보다 조금은 더 능동적이고 더 진취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하지만 기존에 보여주었던 신미나 씨의 연기 모습에서 그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감독이 이 이쁜 여배우를 이쁘게 닮지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자 배우는 무조건 멋있게 보여야 되고 여자 배우는 무조건 이쁘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 그거는 그 감독 탓이에요. 감독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금 팜플렛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팜플렛 잘 찍었네요. 신민아 씨 굉장히 이쁘게 보이죠? 제가 신민아 씨 연기와 외모가 최진실 씨보다 더 나았다고 영화 속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역에 맞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전 그게 신민아 씨 문제가 아니라 감독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원작에서 그 시골 거리를 걷는 최진실 씨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찍은 그 씬인데 거기서 최진실 씨가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물론 원래도 이쁘지만 그 배역에 맞는 아름다움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최진실 씨가 거의 초짜였거든요. 신인 연기자였거든요. 근데 신민환 씨는 신인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이 초짜인 원작의 여배우를 감독이 매우 이쁘게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 장면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경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바로 얼마 전에 봤었는데, 장률 감독이 연출 맡았고, 박해일 씨하고 신민아 씨가 나왔죠. 그 경주에서 나왔던 신민아 씨 모습이 신혼부부에서 아내를 맡고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속의 신민아 씨보다 더 이쁩니다. 이 경주에서의 신민아 씨는 남편을 잃고 어쩌면 조금 우울증에도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더 이쁘게 보이거든요. 경주에서는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명세 감독은 뛰어난 감독이다. 그때 OM91에서 마스터 강 씨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연기력도 부족하고 어찌 보면 촌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여배우를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다는 거.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하던 대로 해.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필름에 담아줄게. 이러한 어떤 마치 말이 있는 것처럼 디렉션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가 이제 감독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스터 강 씨가 그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자,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신민아 씨 팬들이 또 싫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민아 씨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민아 씨에 대해서 한번 방송편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저는 신민아 씨가 연기를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모도 여배우로서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표작이 없습니다. 대표작이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민아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2005년도에 나왔던 유승범 씨하고 나왔던 그 야수와 미녀. 이거랑 그, 키친 있네요, 키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두 영화를 대표작이라고 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죠. 영화 쪽에서는 이렇게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아직은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좋은 여배우가 아직까지도 좋은 작품, 좋은 감독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률이라는 감독이 꽤 유명하기 때문에 그 경주란 영화가 신민아 씨의 대표작인가 생각을 하고 봤지만 아니더군요. 제가 신민아 씨가 나온 영화 주연작만 단편을 빼면 11작품이 있는데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봤는데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대표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도연 씨에게
접속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미량이나 뭐 해피엔드라든가 뭐 그런 작품이 있잖아요. 또 거의 또래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뭐 손예진 씨 같은 경우도 클래식이라든가 뭐 등등에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민아 씨는 아직 참 이쁘고 연기도 괜찮게 하는데 아직 좋은 작품, 좋은 감독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저는 신민아 씨의 대표작이 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 물론 신민아 씨의 흥행 작품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연기 인생에 있어서 대표작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신민아 씨를 계속 주목할 겁니다. 부디 이 사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이쁘게 이 신민아 씨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감독을 만나시길 바라고, 또 신민아 씨의 연기 인생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얼른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리메이크작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거는 그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뭐 테마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따단딴딴딴딴딴딴 하는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거의 똑같이 쓰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워싱턴 스퀘어라고 이게 더 빌리지 스톰퍼스라는 분이 1963년에 낸 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에 익숙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건데 제가 이거 블로그에 링크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곡 자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혹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원작의 추억에 빠지시면 되겠고 그러네요. 원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는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500원 내고 봤던가?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리메이크작이 개봉하기 전에 계약 연장에 실패했어요. 그 트위터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이제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약 연장에 실패했대요. 안타깝네요. 원작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많이 촌스럽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박중훈 씨의 어떤 환상신이 나오거든요. 망상신? 요거는 거의 독립영화 수준의 어떤 실험적인 그런 화면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박중훈 씨는 정말 연기 잘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찌질한 남편의 모습을 약간 좀 오버하는 듯 하면서도 감정에 충실한 그런 모습 좋았는데 그러네요. 자, 이 영화 리메이크작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 쪽보다는 신랑과 신부 전부 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면은 더 진지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었지만 저희 방송은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뒷순서로 밀어놨던 겁니다.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작에서는 이제 시를 쓰다가 포기하고서는 9급 사회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어떤 유명 시인을 만나게 되고 다시 어떤 시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전공을 했었는데 미술 입시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었나 봐.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아이들의 입시를 위한 그림을 지도했던 것 뿐이죠. 꿈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영화 후반에 가면 이제 신민아 씨도 새롭게 자기의 꿈을 뭔가 좀 조금씩 조금씩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2014년에 맞는 리메이크다운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작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이제 박중훈 씨가 뭐 소설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아내 쪽은 뭐 없었죠, 아무것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꿈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또 생활이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뭐 애를 낳아서 애 키우느냐고,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또 잊어버리고, 혹은, 아,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면서 내 꿈을 이루고 있구나 생각했었지만, 이 심라시 같은 그런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의 눈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단지 그 일을 할 뿐이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 건 아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영화, 일본 청춘 학원물인데,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대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좀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그 영화가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이제 20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상도 받고 했었는데, 소설만 쓰는 분이 아니에요.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새벽 5시인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1시간 뭐 아니면 뭐 몇십 분이라도 카페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글을 쓰고 출근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장 일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랄까요, 정말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조금 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런 일본 분이지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단한 꿈은 아니지만, 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100분 정도 되는 고정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리메이크작을, 내가 옛날에 꿨었던 꿈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친다거나, 아니면 애 키우는 걸 포기한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까 그 일본 작가처럼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꿈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한 30분, 1시간이라도 딱 정해놓고 자신의 꿈에게 나의 시간을 양보하는 그런 결단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좀 오글거리는 멘트네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 원작에 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볍고 포근한 신혼일기다운 그런 영화였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또 박스오피스 1등 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눈물도 흘렸다고 하니까, 관객 한명 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감정이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원작을 연출한 이명세 감독의 역량에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리메이크작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이 리메이크작에서 나왔던 이두 인물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꿈에게 나의 시간을 양보하는 그런 결단, 고뇌에 찬 결단,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11월 중순부터 제가 2014년 영화 결산 링크를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요, 그때 링크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전 세계에 계시는 100분 되시는 고정 청취자분들 중에서 30%만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 트위터, 강신수다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고, 저희가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월달, 11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으로 인사드리고요. 11월달에 11월달이면 가을하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때지만 가을에 맞는 그런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인터스텔라를 녹음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크죠? 여러분도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